불편했었어요. 약간 길거리 지나가 다니기에 보기도 안 좋고 그래가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보기 안 좋았어요. 보행의 불편을 우리가 안 드리게끔 해줘. 무슨 보행의 불편을 드려. 그분들도 생존권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끼치는 이 거리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 게 합리적인가 고민을 끝에 저희가 이번에 노점 운영 규정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. 지하철 입구로부터 약 5m 또는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약 한 3m 또 보도 폭이 좁은 그러니까 노점을 제외한 보도폭이 2.5m 이내인 이런 보도인 경우에는 저희가 노점을 허용하지 않을 그런 계획이고, 아무래도 막 도로에 많이 침범 안 하고 이러니까 좋겠죠. 다니는데 불편함도 적어지고 좋다고 생각해요.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좀 놔두고 해먹게 하고,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래도 얼마든지 다른 상가를 차려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.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. 그것도 겨우 몇 년을 벌어가지고 진짜 집 하나 겨우 마련해가지고 사는 건데, 집 요즘 집이 2억 안 넘는 게 어딨어요. 전국 가구의 평균 재산을 보면 2억 4천 정도로 이제 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준, 이 노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, 또 당사자의 의견 등등 다 고려를 해서 2인 가구 기준 했을 때 최소한 2억 정도를 기준으로 하자. 말라 그래도 우리는 저렇게 종량제 봉투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, 근데 막 밤에 몰래 사갔다가 그냥 거기서 사갔다 버리는 거야. 이런 노점상들 적어보면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살아, 그야말로.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이렇게 가려가면서 진짜 못 사는 사람은 하게끔하고, 진짜 봐서 뒤쫓아서 해봐서 괜찮게 하는 사람 못 하게고, 그래야지 그것도 해놓고 하고 거기는 세도 안 내고 하니까 억울하다 그걸. 가로변에 있는 상점들이 그 노점 사항으로 인해서 좀 가격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, 충분히. 그래서 그 업종 간에 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 관리를 할 때도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정들은 3m, 5m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그게 지역별로 굉장히 유동적일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3m, 5m 뭐 이런 규정들로 딱 이렇게 단절 지을 게 아니라 좀 버퍼 이런 규정 뭐 이런 걸 해서 좀 유연하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항상 언제 단속이 될지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. 저희가 점유화를 내주고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난 집에 들어가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이렇게 하는 편안한 생활의 편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